봄바람 났다가 드론의 매력에 빠져버렸어요. 김 작가, 박신입, 가자! 담양에 드론을 날릴 수 있는 곳이 생겼대요. 저는 드론을 한 번도 날려본 적이 없어요. 잘 날리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교육을 들었는데 마치 대학생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. 김 작가의 눈은 갈 곳을 잃었더라고요. 드론의 종류가 다양하죠? 세상엔 신기한 것도 참 많아요. 놀라지 마십시오. 교육도 받았겠다. 이젠 진짜 드론을 날리러 갔어요. 자유자재로 나는 드론, 멋있죠? 능력자분들 솜씨예요. 자신있게 나서봤는데 드론 여러 대 해먹었어요. 이번엔 김 작가가 나섰어요. 오케이 오케이 착장부 시킨다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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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상승할 때 착지시킨다더니 드론을 탈출시키더라고요. 조금 비싼 중급 드론도 날렸는데 역시 비싼 값을 하나봐요. 촬영도 되고 알아서 잘 움직이더라고요. 하늘을 나는 듯 대리만족을 느꼈어요. 도시에선 제한구역도 있고 드론 날리기 어렵잖아요. 여긴 장애물도 없고 무료로 교육도 받고 마음대로 드론을 날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. 다음에 또 올 생각이에요. 드론과 함께 다음 탈출은 어디로 갈까요?